자식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야. 싸가지가 있는 자식이 있고 싸가지가 없는 자식이 있듯 이 삶이라는 게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봐봐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그만 천천히 가만 있어봐. 언제로부터? 그렇지. 이 창세로부터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가만 있어봐.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디요? 천국이지.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어? 너희를. 너희가 누구요? 사람이야. 아, 천국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고 사람을 위하여 예비됐고 그 다음에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만 멈춰봐. 그만 있어봐. 영영한 불이 어디요? 지옥이지.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했어?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요거 요게 마귀고 요게 그 사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됐고. 그렇지 그렇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지옥이고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은 어디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가면 되고 천국 가면 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은 그렇군.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게 공식인데 네가 마귀하고 짝해서 가니까 그렇지. 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뭔 일 당하면 대번에 뭐라고 그런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하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를 말든지 하나님이 무심하다고를 말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없다 해놓고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하면 되냐? 앞뒤가 안 맞지. 자, 죽으면 끝이라고 해놓고 제사는 왜 그렇게 챙기냐 그 말이요. 여러분 말만 나오면 이 말이 막 모순이 막 드러나잖아요. 말만 나오면 이 말의 모순이. 나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한 세대가 태어나고 한 세대는 간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이 태어나고 여기서는 가. 그러나 성경은 이게 왜 모순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이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해가 돼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주세요. 사람은요,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인간은 원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니까. 또 영적 존재가 누가 있어? 하나님. 응, 그렇지. 또 영적 존재가 누가 있어? 천사. 하나님, 천사, 인간은 원적 존재다.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다. 그거는 좀 기본으로 알고 살아라 그 말이요.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의미로 죽어서 끝난다면 사는 사람이 불쌍한지도 몰라. 왜? 뭘 끝내지 계속 살고 있어. 그런데 이건 하나 알아도 거꾸로 매달아도 세상이 좋대야. 그러니까 죽지 말어. 근데 그거는 세상 얘기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죽어야 된다 이거지. 봐요. 잘 살면 80년 살지만 잘 죽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작. 그렇지. 잘 살면 뭘 가지고 80년을 살아? 육체 가지고. 잘 죽으면 뭘 가지고 영원히 살아? 그럼. 자, 그러면 이 영혼과 육체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준 곳은 에덴 동산이란 말이요. 에덴 동산. 무슨 동산? 그 에덴의 뜻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이요.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 동산 그러세요. 시작. 에덴 동산 행복 동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저 에덴 동산을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두 번째, 이미 가봐도 이제 우리에겐 거기가 에덴이 아니여. 왜? 우리는 그만큼 변화돼 버렸어. 에덴에 가서 행복하게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 변해 버렸어. 자, 그러니까 에덴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루는 거야. 지금 이 자리가 뭐 하면? 그렇지. 바로 그거요. 목사님, 이 얘기는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신학교 입학할 때 해야 할 얘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목회를 하다가 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 역으로, 가정에서는 행복한데 교회에 오면 불행하다. 이거 교회가 잘못된 거지. 교회는 교회대로 뭐하고? 행복하고. 그렇지. 가정은 가정대로 뭐하고? 그렇지. 출근은 출근대로? 퇴근은 퇴근대로? 그렇지. 밥을 때는 밥을 때대로 행복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할 때로. 그렇지. 온통 행복해. 그게 어디요? 그렇지. 그게 에덴인데, 밥을 때는 나름대로 에덴인데, 설거지할 때는 음부요. 할 때는 내가 보면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아이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 아이씨, 그냥 누가 좀 쳐줬으면 좋겠네, 그냥. 그러니까 옷 싸 입을 때는 에덴이요. 빠를 때는 지옥이요, 그냥. 썩게 어지간히 또 벗어났다네, 그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출근할 때도 에덴이고, 퇴근할 때도. 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슨 일을 하든, 시작을 하든, 과정을 하든, 끝내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뭘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그런데 그 행복을 무조건 행복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행복을 무조건 깨는 놈은 누구요? 왜 마귀가 행복을 깼는데 하나님이 깼다고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얘기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믿지도 않으면서 왜 원망은 하나님은 하냐? 뭘 알고 얘기, 알고. 뭘 알고. 이게 영적으로 둔하니까 이게 다 가려가지고 이걸 몰라서 그래. 그걸 내가 지금 맞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살게 해줬을 때, 에덴의 첫째, 에덴은 기쁨이 있단 말이요. 뭐가 있다? 그게 행복이다, 그 말이요. 그 에덴 뜻이. 두 번째 에덴은요, 가만히 보니까 놀라운 게, 거기는 진선미가 있었단 말이요. 뭐가 있어요? 진선미가 있어, 에덴은. 진선미가. 진선미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에덴은 사대강이 있었어. 또 그 에덴 동산은 그 금땡이와 보석이 각 종류별로 있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 에덴에는 비파와 수금이 있었다. 악기가. 이야. 이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곳이 한마디로 뭐 한 곳이요? 행복한 곳이란 말이요. 이게 창세기 2장 8절 이하를 읽어보면은 그냥 다 나온단 말이요. 이렇게 보면은 많이 읽을 것도 없어. 2장 8절 조금만 읽어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첫째 뭐를 찾고? 기쁨을, 행복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진선미를 찾아야 돼. 그 말은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자꾸 이놈 새끼는 거짓말만 해. 입만 열면 거짓말해. 누구는? 마귀는. 그 시작이 뭐냐?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지옥 간다. 이래야 되는데, 네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뭐 된다? 에이, 나쁜 놈 새끼. 봐봐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리더라도, 집사님 돈 좀 빌려줘. 내가 솔직하게 언제 줄지 몰라. 그치만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금방 줄게. 그러면 잘 봐봐요. 금방 줄줄 알았는데 못 주는 거는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모르고 한 거짓말이고, 빤히 금방 줄 수 없는데도 금방 준다고 한 건 뭐예요? 거짓말이죠. 아는 거짓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에? 안 빌려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건데, 요 근래 또 사고가 하나 터진 게, 그 현금을 탈주 뭐 했어요. 5억 몇천을 제대로 썼대요. 에? 그러면 그 잡혀서 쓰지도 못할 짓을 왜 하냐 그 말이죠. 또 사건이 하나 났는데, 참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려니까, 이 경찰 아저씨 부인이 미장원을 했어요. 갖고 이제 참 그 경찰도 내가 볼 때 참 그 훌륭하더라고. 경찰도. 왜냐하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미장원에 들려서 부인을 픽업을 하는 거야. 참 그 경찰 참 훌륭하대. 왜냐하면 그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당신이 알아서 와 이러지. 그러니까 신랑이 아내를 계속 태워다 줬다 태워왔다 그거는요 사랑하는 겁니다. 참 훌륭한 경찰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장원 마누라 미장원 앞에다 차를 대고 나오려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올 때가 됐는데 그 순간에 어떤 놈이 와가지고 머리하러 왔다가 강도로 돌변한 거야. 이제 그 미장원 벌은 돈을 이제 훔쳐가려고. 아우 그렇게 되려니까 그냥 주고 보내든지. 미장원 하루 벌어봐야 그 뭐 몇십만 원을 벌겠습니까? 몇백만 원을 벌겠습니까? 사실 에? 미장원 하루 벌어봐야 글쎄 30만 원 벌기도 쉽지. 30만 원이면 한 달에 900만 원인데 미장원이 9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을 거야. 내가 볼 때 파마가 30명 아니지? 파마는 한 3만 5만 원 하니까 한 10명을 해야 되는데 파마 10명 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니까 몇십만 원 때문에 이놈은 강도로 바뀌었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 격투가 벌어졌는데 이게 막 칼로 막 찔린 거야. 가지고 도망갔는데 이제 자기 찔린 건 잊어버리고 그놈 따라가다가 20m쯤 쫓아가다가 너무 이제 출혈된가 쓰러졌는데 돌아가셨어요.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생기고 돈을 몇십만 원 가져갔던 늘 천국이 되겠냐 그 얘기야. 네가 탈취범이 안 들키고 몇 억을 가져갔던 늘 천국이 되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뭐 할 줄 알고 했겠어? 안 들킬 줄. 안 들키고 가져가도 천국이 안 되는 것은 뭐가 깨져서 그래? 진선미가 깨져서 그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진선미가 깨지고 생긴 돈이 내게 에덴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진선미가 깨지고 가져다 주는 돈이 내게 에덴을 갖다 주지 못한다. 진선미가 깨지고 가져온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시작. 진선미가 깨지고 가져온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근데 자기는 진선미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만. 근데 대개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데 돈을 못된 데다가 쓰는 사람들입니다. 유흥비, 도박, 주식 뭘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날려버리니까 이제 날려버리니까 쫓기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뿌리를 이제 들어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뭐가 무너지냐? 건강이. 이제 행복도 무너지고 뭐도 무너져요. 건강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 찾아온다 이거 질병이. 예. 근데 이 질병의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을 계속 추적을 해가 보면은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고. 요게 바로 심리적인 문제고. 요게 바로 스트레스고. 요게 바로 음식의 문제고, 요게 바로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게요. 봐보세요.
어떤 결과는 엄청나서 사람이 병 걸려서 죽는데 그 엄청난 결과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 봐봐요.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에 사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돼지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은 없잖아. 하나님이 소를 왜? 돼지를 사랑할 코드가 없어. 돼지는 먼적 존재가 아니니까. 그럼.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인간을 사랑하는 코드가 맞아야 사랑도 되는 것이지 뭐 아무나 사랑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흐르는 전류가 있어. 그거를 찡이라고 그래. 찡. 예. 그런데 이 인간 세계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개도 산단 말이요. 이 개가 개를 사랑할 때 나오는 전기가 있어. 그것도 그것을 찌릿찌릿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사랑하고? 찡으로 사랑하고. 개는 개끼리 뭘로 사랑하고? 찌릿찌릿으로 사랑하고. 근데 인간만 찡하고 찌릿찌릿이 두 개가 다 있다 그 말이요. 이거 참. 사람은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찡 사랑하고. 몸으로 찌릿찌릿.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찡하면 이제 이게 자꾸 찡이 발전되면 도저히 못 살겠다. 내 그녀 결혼해야지. 그래서 또 마저 한 가닥 붙이는 것을 찡과 찌릿이 붙으면 그걸 결혼이고 학궁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요. 예, 그거를 궁합이라고 그래야 찡 찌릿찌릿 찡 찌릿찌릿 이렇게 예, 이렇게 찡 찌릿찌릿. 그런데 나이가 다 먹으면 이제 뭐가 꺼져? 전기가 하나가 꺼져. 뭐가? 찌릿이 꺼져. 예, 찌릿이. 찌릿이 꺼지는 대신 찡이 더 강해져. 왜냐하면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가니까. 그래서요, 놀라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할머니 할아버지가 몸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 찡한 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영가 안외불로 아합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땠소? 이 몸이 늙어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이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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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군.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그게 영감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보 왜 불러? 아합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어디 있소? 내가 먹었지. 병아리를 먹어 이 젊을 때는 찌릿찌릿이 강할 때는 찡이 약하니까 별로 이렇게 못 살 것 같다가도 잘 보세요. 그렇게 싸우던 부부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금실이 좋아지잖아. 그 왜 그래요? 찌릿이 꺼지고 찡이 강해서 그래. 그러니까 추렷하고 앉아있는 영감을 보면 그리 불쌍할 수가 없고 추렷하고 앉아있는 할머니를 보면 그리 불쌍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찡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 찡이 아내에게 가지 않고 딴 데 간단 말이에요. 찡은 없고 찌릿찌릿만 갖고 살아. 그런데 이 찡이 딴 데로 가가지고 거기다가 찌릿도 주고 왔다는 걸 알면 여자들이 욕을 할 때 개 같은 놈이라고 그게 욕을 해요. 왜? 개는 뭐만 갖고 사르니까 찌릿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뭐는 없이 나한테 뭐는 없이 찡은 없이 뭐만 갖고 왔다 이거. 그러니까 뭐 같은 놈이라 이거. 그 욕이 얼마나 정확한 놈이. 이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맞추는 사람이 이 세상에 흔치가 아니여. 이게 듣고 보니까 그 일리가 있잖아 그죠. 내가 얘기하잖아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니까. 쥐가 새끼를 여섯 마리를 낳았어요. 이제 쥐가 새끼 여섯 마리를 낳았더니 젖을 다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 쥐 새끼가 젖 먹고 자는 거야.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승이나 먹으면 자. 왜? 잘 때 크니까. 잘 때. 그러니까 키 큰 애들이 되게 잠이 많아. 응? 클 때 자니까 크려고 자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 멍청한 돼지 같은 놈 잠만 잔다고. 그 말은 이 멍청한 돼지 같은 놈 그만 커라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요.
예, 그러니까 운동할 때 크는 게 아니고 언제 큰다? 잠잘 때. 그러니까 이제 새끼는 무조건 자고 뭐 해야 돼? 커야 하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쥐가 자는데 엄마 쥐가 핥아주는 거야. 이렇게 새끼를 자꾸 핥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때 왜 핥아줄까 하다가 실험을 해봤어. 세 마리를 떼어놔버렸어. 못 핥아주게. 그러니까 젖은 똑같이 먹었어. 세 마리는 핥아주고 세 마리는 못 핥아줬어. 다음날도 똑같이. 다음날 똑같이. 그러니까 영양은 똑같이 먹었어. 여섯 마리가. 다만 세 마리는 핥아주고.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핥아준 쥐는 건강하고 저항력도 강한데 안 핥아준 쥐는 성장도 더디고 잔병치레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다 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쥐 미로 있잖아. 미로 여기다 먹을 뭐 집어넣고 먹을 걸 쫙 구텅이 넣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걸 해놨더니 핥아준 쥐는 갖다 맥히면 또 쫙쫙쫙쫙쫙 가서 먹고 있더래. 안 핥아준 쥐는 갖다 맥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 그래서 그 쥐를 뇌를 쪼개서 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핥아준 쥐는 뇌 신경세포가 굉장히 잘 발달한 거야. 근데 안 핥아준 쥐는 신경세포가 엉성엉성 한마디로 머리가 돌지를 않는 그래서 또 한 번 실험을 해봤어. 이제는 쥐를 놔서 핥아주고 못 핥아주고 핥아주는 대신 스폰지로 쓰러졌어. 이렇게 붓으로. 응? 핥아주지는 못해도 이게 붓으로 제일 핥아준 게 1등 붓으로 쓰다듬어 준 게 2등 놔둔 게 3등 아 그거다. 오늘 여러분 애들을 핥아주세요. 오늘 여러분 신랑을 핥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핥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옹해주고 스킨십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깨닫고 우리 엄마한테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일 때 50몇 년 전 사건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는 게 우리 엄마는 뚱뚱했어요. 그 큰 젖을 내가 먹고 키가 180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젖은 육아용, 육아용. 아, 그래서 인간이 그 참 둘 좋기가 어렵다. 내 그걸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녀 키우는 것만 보면 누가 다? 우리 엄마가 다. 근데 어디 데이트라도 하고 어떻게 같이 이게 좀 살으려면 누구 것이 나서 집사람 것이 나서 이게 아 이거 그렇다고 뭐 젖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그럴 수도 없고 야 이래서 이게 참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고 하나가 안 좋으면 하나 주고 되게 인간이라는 게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아주 이뻐요 젖이. 예, 만지기도 좋고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엄마는 막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아주 저쪽에 파묻히면 뭐 얼굴이 어디 들었는지도 막 쪽쪽 빨아먹었지 내가. 그때 우리 엄마가 내가 저 빨아먹으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그 사랑의 전기가 오늘 나로 하여금 이만큼이라도 성격이 원만한 EQ를 잘 만들어줬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몰라도 요즘 엄마들이 아기를 젖을 안 먹여. 젖을 안 먹이는 건 괜찮은데 스킨십이 부족하다.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들여다보면서 느낀 게 옛날 우리 클 때는 그런 병이 없었는데 요즘에 자폐 아들이 많어. 옛날 우리 클 때는 그런 애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자폐 아들. 그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연구하다가 어? 사랑의 스킨십이 부족하게 자란 것은 아닌가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 그냥 꼭 무슨 막 뭐 사랑을 하고 뭐 그 요란 떨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손잡고 있고 괜히 막 무슨 막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잡고 있고 그냥 주물러주고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이런 일들이 엄청난 암을 막는
하나의 치료자라고 하면 그게 무슨 돈이 들은 거요, 뭐요? 그리고 여자의 가슴은요, 다 한이 쌓여서.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다 노래가 똑같아. 하고 싶은 말들이 쌓였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속이 터져.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안 주물러 줘도 말만 했어도 말도 못하지. 주물러 주지도 않지. 스트레스 쌓이지. 거기다가 신랑이 살살 못 든지 던다는 말을 듣지 못 견디죠. 못 견디죠. 그런 스트레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슴이 약할 때 유방암으로, 자궁이 약할 때 자궁암으로, 갑상선이 약할 때 갑상선암으로 내 약한 부분을 그놈이 타고 들어온.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뭐는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받지 마라. 스트레스는 받지 마라. 내가 그냥 담배 하나만 안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확 떨어지는데, 담배 안 피우고 폐암 걸릴 확률은요 한 5%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암 걸렸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담배 피웠다 그 말. 담배. 그러면 무엇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그 엄청난 폐암을 가져오게끔 빨아대냐? 돈 내비려 가면서 그게 무슨 유? 차라리 보약을 지어 먹어. 사과 사 먹어. 수출을 하며요. 과일 먹어. 담배 피느니 과일 먹어. 담배는 폐암이요. 술은 간암이고. 목사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뭔 재미로 삽니까? 내가 재미없어 보여? 아니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내가 재미없어 보여?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한데 대한민국에 나처럼 재미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맹정신에. 내 지금 한 잔 했어? 박수. 아니 맹정신에 나처럼 재미는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나 참 살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개그 프로도 한 건 아시죠? 지금 여러분은 현역 개그맨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거기 다 지금 애들 나오는 게 우리 다 동료들이야. 다 우리 같이 MT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날 보고 웃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는 용어 선택을 잘 못하는 거야. 나는 웃기는 게 아니야. 기쁘게 하는 거지. 너는 기쁨과 웃음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 무엇이 그것이 그것이죠? 그것이 그것이 아니야. 기뻐서, 예?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예? 웃었다고 해서 꼭 기쁜 것은 아닐 수도 있어. 예? 왜?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니까. 예? 그래서 기뻐서 웃음이 나지. 기쁘니까. 그건 맞아. 본질 속에서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나 웃었다고 해서 꼭 기쁜 건 아닌 게, 노래 속에도 있잖아. 노래 속에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봐. 웃고 있는데 마음은 뭐 하고 있어? 울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지. 개그맨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 줄 알아? 내가 가서 그걸 해보니까 걔들은 저는 괴로운데 청중을 웃기는 거야. 막 웃겨놓고는 와가지고 담배. 자기는 괴롭지만 청중을. 나는 내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내가 괴로운데 여러분을 즐겁게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응. 그럼 왜? 왜 나는 즐거울까? 아, 그것도 뭐야? 잘 나가니까 즐겁죠. 너 그 긴발 옆구리 터지는 소리 말아. 나 지도 거기 안 나갈 때는 지금보다 더 기뻤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잘 나가서 기쁘고 안 나가서 안 기쁘고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잘 나가든 안 나가든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그냥 기쁜 거야. 왜? 진선미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찬송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아차 아 아가씨밭에 메파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짜짜 우리가 술 취했어 지금?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뭐 노래 해봐야 뭐 그냥 홍토호야 우지 마라 그게 뭐예요? 돈 드리고 속 베리고 근데 잘 들으세요 담배 피해서 폐한 걸 가면 다 걸리야 되는데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 술 먹어서 간안 걸리면 다 걸리는데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담배 피고 술만 먹어서는 안 걸리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오는 게 본인은 몰라서 그렇지 대개 돈이거든요. 돈. 두 번째는 충격이거든요. 신랑이 바람을 피웠다든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든지 자식이 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었다든지 근데 내가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살아갈 때는 몰랐는데 딱 충격이 오니까 달라지더만 딱 충격이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맡겨 주님 그걸 기도로 다 맡겨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맡길 곳이 없는 거야 그 충격을 맡길 곳이 없는 거야 야 믿음이라는 게 맡길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오늘 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그걸 다 누구에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뭐하고 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합시다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간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의 잃어버린 진선미를 회복해가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가볍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뭔 짐을 그냥 무거운 짐을 이렇게 계속 지고 다니는 이걸 내려놓을 데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딱 맡기고 가볍게.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발걸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가벼워야 돼.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 가벼워야 돼. 크리스찬의 마음이 무거우면 안 돼. 크리스찬의 발걸음이 무거우면 안 돼. 근데요, 이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요. 내가 그냥 지원해서 하는 얘긴데요. 그래서 나도 맞는지는 모르는데요. 여러분이 저울에 딱 올라가면 60kg야. 체중이 60kg면 느낌도 몇 킬로 같아야 돼? 60kg. 근데 체중은 60kg인데 느낌은 100kg, 200kg 같이 느끼는 사람이다. 우리 어머니 예수 믿기 전에 맨날 쓴 소리가 그 얘기야. 야, 내 몸이 천근이다. 천근이면 600kg인데 소도 600kg짜리 흔치 않습니다. 소가 보통 450kg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겁기가 뭐보다 더 무겁어. 그게 몸이 무거운 게 아니고 사실은 뭐가 빠진 거예요? 아니지.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몸이 무거워지지. 힘 있으면 몸이 가벼워지죠. 자, 그러면 60kg인데 200kg같이 느끼는 사람은 자기 체중이 아니잖아. 역으로 60kg인데 30kg같이 느끼는 사람은 몸이 날아갈 것 같죠. 자, 이건 진짜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설교하기 어려워. 어디 아니 누가 그런 설교한 사람 있나 들어봐.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는 얘기야. 네, 그래서 나도 내가 꼭 맞는지 몰라. 근데 이게 일리가 있어. 잘 봐봐요. 60kg인데 60kg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정상이야. 60kg인데 200kg같이 느끼는 사람은 자기 체중이 아닌데 그게 혹시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 체중이 아니냐. 60kg인데 30kg같이 느끼는 사람이 그냥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 건 말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 근거를 내가 어디서 찾았냐면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하고 딱 보면 솔직히 언제가 더 제자들이 힘들었어? 사도행전이.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누구만 따라다니면 되었어. 예수님만. 뭘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 뭐 하나 시키면 그건 하나 해놓고 그냥 따로만 다니는데도 맨날 줘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간 제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피고는 기색이 없어. 뭔 차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뭘 받았어? 내가 사역자들을 써보면서 부사역자들을 써보면서 아유 진짜 한심하기가 그죠. 힘들다고만 하지 지 능력이 부족하다고는 얘기 안 해. 지금 방송실에서 저 글자를 띄우는 저 사람은 나한테 어지간히도 찾아 쌌네 그랬을지도 몰라. 어지간히 찾는 게 아니라 네가 못 찾아 되는 거요. 이보다 훨씬 조그마한 교회 가도 말 떨어지가 무섭게 찾아내. 아, 내가 이거 찾아 듣는 것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지. 깨달은 뭐 설교할 때 그냥 하지 뭐 이렇게 요절은 찾아 쌌는데.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안 하고 자기 능력이 부족하든 안 하고 자꾸 힘들다고만 해. 사람이 번아웃 된다 그러죠. 영어를 쓰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목사님. 한국말 하시 한국말.
탈진했다. 이게. 탈진. 사람들은 탈진한 것이 과로에서 탈진한 줄 알아. 그 말도 맞아. 근데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아야 돼. 항상 답은 두 개다. 시작. 항상 답은 두 개다. 시작. 항상 답은 두 개다. 시작. 항상 답은 두 개다. 그러니까 하나 답 찾아갖고 답 찾았다 그러지 말란 말이요. 답을 몇 개 찾아서. 그렇지. 아, 그 사람 부도났디야. 빚이 그렇게 많더니 부도났구만. 그 말 맞지요? 아니야. 빚이 많아서 부도난 게 아니고 벌이가 약해서 부도난 거야.